재난 캠핑이야, 재난 캠핑. 줄게, 자르도. 너무 맛있겠는데? 여러분, 짠! 자르도, 짠! 갑자기 자르가 죽는 생각하니까 슬프네. 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 탱자, 봉자. 으이야. 으이야. 자르 다음에 또 오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루입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다 해서 화목난로 들고 오토 캠핑하러 지금 캠핑장에 막 도착을 했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이 조금밖에 없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설레고 좋아요. 제가 또 우중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요. 평균이 한 5, 6 정도 되는데 최대 풍속이 한 15, 16 정도 되더라고요. 다행히 바람은 꽤 많이 불지만 튼튼한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폴라리스 D1 텐트를 가지고 와서 근데 설치를 혼자 할 생각이 조금 막막하긴 하거든요. 지금 밖에 나가기가 겁나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거든요. 근데 다들 두 명씩 뭐 세 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텐트를 같이 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걱정이에요. 텐트도 좀 큰 편이고 저 혼자 쳐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나가기 무섭지만 저는 일단 체크인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발 다 젖었어요. 오늘 그라운드 시트만 깔고 아무것도 안 깔 거라 발 시릴 것 같아서 부티 챙겨왔거든요. 부티 신어야겠어. 발 너무 시려.
그렇지, 잘했어. 어때? 어이구, 바람소리 무서워. 간식 먹을까? 간식 줄까? 짜라, 간식 줘? 짜라, 간식 줄까? 짜라, 간식 줘?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맞죠? 밥 안 먹지, 너 또. 간식, 간식. 가. 여러분, 지금 세팅은 다 끝났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짜루가 좀 많이 겁내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데리고 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텐트는 좀 짱짱하게 가이라인 다 치고 팩도 풀팩으로 박았거든요. 맛있는 거 만들어서 짜루 빨리 놓아줘야겠어요. 기분을 풀어줘야겠어. 짜루 기분 안 좋아. 맛있는 거 먹자. 막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은 자숙 홍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택배 받았을 때 한 10마리, 11마리 있었는데 저는 제가 먹을 만큼만 딱 갖고 왔거든요. 데우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한 2분 정도 데워주려고요. 새로 일로 와. 일로 와. 자라, 이거. 꽃게 같이 먹자. 자. 앉아.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앉아. 이거 해줄게, 걔. 장갑을 안 갖고 왔어, 자라, 엄마가. 왜지? 궁금하지? 자루도 기다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홍게 다리를 뜨거운 물에 한번 씻어서 주면 강아지들도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자루꺼, 자루꺼. 줄게. 기다려. 사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먹어. 자루 먹어. 먹어. 여러분, 내장 봐요, 내장. 와우. 저의 손질은 딱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뭘 못하겠어요. 다리는 어떻게 감당이 못 되는데 대충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은 하이볼 만들어 먹으려고 산토리 갖고 왔습니다, 산토리. 대조는 그냥 감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짠! 짜루도 짠!
알겠어 알겠어 안 할게. 너무 맛있어. 야! 사실 게를 이쁘게 먹긴 좀 힘들거든요. 다소 지저분하게 먹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여러분 내장 보세요. 내장 내장 많은 것부터. 너무 맛있다. 근데 이 텐트에 아까 화목난로 설치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설치를 안 했거든요. 설치 안 할 줄 알았으면 여기 플라이 갖고 올 걸 그랬어요. 비가 여기 조금씩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 플라이가 우레탄 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천장 너머로 비 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좋은 점은 그 장비를 안 말려도 된다는 점. 오 하이볼 맛있다. 이 뒷꼬랑지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짜란 다리살. 여러분 짜로 보세요. 아 짜로 왜 이렇게 웃겨. 짜로 여러분 원래 여기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이래요. 진짜 날 좋은 날에는 아이돌 티켓팅 하듯이 엄청 유명한 캠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리뷰 보니까 뭐 어떻고요?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여기 앞에 호수뷰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쁘다고 해서 다음에 날 좋을 때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여기 앉아있을 게 싫어? No. 무서워서 그래? 엄마랑 더 많은 곳을 가려면 쩔어야 강해져야 돼. 알겠지? 강해져야지. 응. 자. 제가 이렇게 게살을 모아놨어요. 게살이랑 내장. 짠. 와, 너무 맛있어. 지금 햇반을 오랫동안 안 데웠더니 약간 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가루도 없는데 그냥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짠! 짜로 짠!
이렇게 귀를 막는 건 어때? 귀를 막고 있어, 짜루. 짜루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귀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어때? 귀를 이렇게 막아.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손소 캠핑님께서 호복집 중에 이 초코 맛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록이 아니라 이 초코 맛을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다. 지금 이렇게 부티 신고 다리 의자에 펴놓고 뒤에 페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가 뜨끈뜨끈해요. 어쩐지 짜루가 여기 앉았을 때 계속 헥헥거리더라고요. 전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지금 바람이 잦아들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구독자분들께 좀 경치 좋은 거 여기 자연 풍경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화장실도 지금 참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물바다예요, 물바다. 자르 손. 옳지. 반대 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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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따 하이볼에 먹을 얼음을 매점에서 사왔는데 아니 이렇게밖에 안 파시는 거예요. 아, 저는 얼음컵 같은 거 팔 줄 알고 일부러 마트에서 안 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언제 다 먹어. 일단 요거는 밖에다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짜루 너무 귀엽죠? 짜루 어이구 졸려, 어이구 졸려. 지금 어느 정도 저녁이 됐거든요? 한 7시 반 정도 됐어요. 이렇게 열라면에다가 아까 홍게 한 마리 남겨놨거든요. 그거랑 굴도 사왔어요. 그래서 굴 홍게 라면을 끓여볼게요. 제가 평상시에 라면 하나는 조금 모자르고 두 개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반을 한번 끓여볼까 해요. 돼지 아니고 저한테는 좀 라면이 하나는 적더라고요. 짜루 비켜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거 내장 많다. 와 내장 진짜 많아요. 와 너무 맛있겠는데? 라면 불기 전에 빠르게 술을 제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얼음 아깝다. 여러분 짠!
하이볼 너무 맛있잖아. 벌써 뿌렸어. 잘 먹겠습니다. 저는 라면 와구와구 먹는 걸 좋아해서 불 불 너무 맛있어. 짜루는 여기 있어요. 어, 미안. 야, 냄새 맡아봐. 맵지? 냄새 맵지? 짜장면 못 먹는 거야. 엄마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야. 알겠지? 응? 어? 불려. 여러분,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재난 캠핑이야. 재난 캠핑. 짜루를 데리고 애견동반 캠핑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강아지가 잘 살다가 죽으면 유튜브를 그만둘 거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할 거냐, 채널명을 바꿀 거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론만 말하자면 짜루가 나중에 죽을 때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 다른 유기견을 또 다시 데려올 것 같아요. 사실 유기견을 키운다는 게 정말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도 있지만 그냥 불쌍해서 데려오는 게 저는 더 크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고양이도 그렇고 짜루도 그렇고 다 주워서 데리고 온 건데 유기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단 하루라도 빨리 맛있는 음식 또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짜루가 죽으면 슬프겠죠. 근데 저는 유기견인 짜루를 데리고 와서 정말 후회 없이 진짜 다 해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슬프긴 하겠지만 미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짜루 같은 또 다른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그냥 불쌍해서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그냥 불쌍해서 또 다른 애들을 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짜루가 죽는 생각하니까 슬프네. 인보도 더 하고 싶고 강아지들, 고양이들 데리고 와서 더 키우고 싶지만 내 말이 이상은 더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 같은 거나 이제 후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마당이 있는 주택에 이사를 가서 아이들을 키울 순 없지만 좀 인보 같은 거를 하고 싶어요.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좀만 더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면 분명히 입양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모자라서 안락사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동물들이 왜 인간이 만든 체제에서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해야 되는지. 제가 진짜 제일 충격 먹었던 게 오서선에서
그 길냥이한테 사료를 놓고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누가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생태계 파괴범한테 왜 밥을 주냐.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일까. 이 세상이 사람 게 아니잖아요. 식물, 동물, 사람 뭐 다 같이 공존하는 건데 사람만큼 생태계 파괴범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모든 걸 해도 되고 범죄도 저지르고 막 온갖 것 다 하면서 그냥 동물한테만 너무 그러면 그러겠죠? 불쌍하면 네가 다 데려다 키우라고? 참 1차원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는 유튜브랑 상관없이 또 다른 유기견을 하루빨리 데려와서 따뜻한 밥 먹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보내고 또 다른 애기들 데려와서 또 행복하게 지내다가 보내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 마리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 진짜로야. 미안해. 알겠어. 뽀뽀 안 할게. 가. 졸로 가. 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 응? 아이고 힘들었어. 우리 이렇게 힘들어서 사람도 무서워하고 겁도 많고. 엄마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많이 많이 다니자 캠핑. 알겠지? 아이고 이뻐라. 아니 짜로 베개 비고 자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우리 애기 자요. 어이, 꺼져 꺼져. 어이, 잘 자. 짜루. 하나, 둘, 셋. 이게 봐. 시끄러웠어? 미안해. 알았어. 아니, 조용히 있을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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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지? 알겠어 알겠어. 조용히 있을게. 미안해. 여러분 제가 원래 꼬북칩을 늦게 먹고 주전부리로 술 먹으면서 먹으려고 했던 과자인데 이미 먹어버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했던 발음도 어려워. 바나나 비렐레. 저도 인터넷 처음보다가 안 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물은 바나나랑 설탕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일단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줍니다. 여기다 설탕을 과할 정도로 부으면 된대요. 당뇨가 걸릴 것만큼 이렇게 뿌려주시고 토치로 지져주면 된대요. 한번 지져볼게요. 왜, 어디가? 어디가? 여기 올라고? 여기 올라온다고? 어이, 짜잔짜잔, 우리 애기. 왜 안아줬잖아. 여러분 짜루 너무 이쁘죠? 짜루예요. 짜루 앞에 와봐. 요거를 밖에다가 조금 식혀줬거든요? 소리 들어보세요. 짠. 뭔가 설탕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
진짜 귀엽다. 근데 얘네들이 아마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고양이들 같아요. 되게 통통하기도 하고 다 중성화가 돼 있어서 귀가 반쪽이 다 잘려 있거든요. 고양이 진짜 많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저기 뒤에도 두 마리 더 있어요. 여기 캠핑장이 되게 예뻐요. 민박도 같이 해서 그런가 이런 조형물도 많고 사이트마다 이렇게 알전구가 다 달려있습니다. 제 사이트 가는 길에도 이렇게 알전구가 달려있어요. 짜루는 끝인다. 맞지? 이거를 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어디 가? 기다려. 가자. 가자. 아, 줄 엄청 길어. 짜루 여스트링 묶어서 산책 중이에요. 어, 짜루 무서운데도 잘 가네. 알지. 자리 다음에 또 오자. 응? 이거 봐요. 얘네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고래라. 이변 구한대요. 이변. 탱자, 봉자.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블로그 보니까 여기 망고 스무디가 맛있다 해가지고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우레탄 좀 열어야겠다. 아, 뷰 좋다. 뷰 호수뷰예요. 궁금해, 그 뭐야. 안 돼. 나 먹는 거 아니야. 으이야. 으이야. 궁금해. 먹을 수 없다. 못 먹는 거야. 지금 페니터 기름이 다 됐다고 알림이 뜨고 우레탄 창도 열어놔서 조금 살짝 춥거든요? 근데 짜루 안고 있으니까 몸통은 너무 따뜻해. 캠핑 유튜버 분들이 가끔 이제 샐러드나 뭐 베이커리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저 생각해보니까 샐러드 뭐 이런 거? 파스타? 이런 거를 먹은 적이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 저는 해산물이나 한식을 좋아해서 거의 그런 거 위주로 먹는데 지금도 빵을 먹고 있지만 뭐 돼지국밥 이런 게 아, 너무 먹고 싶습니다. 국밥 한번 때리고 싶네요. 짜루는 낑낑거리길래 제가 차 안에 넣어놓고 문 열어놨거든요.
같은데 안 나오고 저기서 자고 있어요. 짜루. 짜루 잘 거야 거기서? 여러분 이번 캠핑 때는 진짜 알뜰하게 먹어서 술 빼고는 남은 게 없어요. 쭈루쭈루 일로와. 야, 얘 허피스 걸렸나 봐요. 눈물 콧물 장난 아니야. 이렇게 귀가 다 잘려 있잖아요. 이게 중성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애들 중성화도 다 시켜놨나 봐요. 탱자. 탱자야.